안녕하십니까.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0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제가 대전역 가는 콜을 하나 잡았네요. 제가 출발지에 이제 도착했는데요. 대전역에 가서 영상으로 나오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제가 일을 한 바람에 1분 내려오지 못했고요. 오후 늦게 시작했습니다. 예, 대전에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현재 시간은 9시 25분이고요. 제가 지금 유성에 도착했습니다. 133km, 1시간 33분에 걸쳐서. 제가 여기서 두 번째 볼 이동해 와야 되겠습니다. 한 1시간여 운행 하니까 비가 좀 오네요. 이게 약간 정돈하고요. 또 콜의 내용을 좀 확인하고요. 여기에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유성 시내에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제 계획은 세종으로 이동해서 세종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콜 하나 잡을 계획인데요. 뒤에 LG가 보입니다. 테크라는 장소죠. 서클 있는 곳. 근데 지금 콜이 특별히 보이질 않네요. 콜이 잠깐 좋았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시 54분입니다. 제가 본잠으로 하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거리가 한 4km 정도 돼서 제가 택시 찬스로 택시로 부수했습니다. 예, 도착한 대로 출발해서 본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37km, 1시간 37분에 걸쳐서 본잠으로. 여기에서 지금 잠실이나 천호동 가는 버스가 있네요. 부근에서 14분 기다리면 있는데요. 좀 전에 콜이 도정역, 잠실역 있었는데 운행을 1시간여 한 바람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 잠시 있다가 제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본지암에 광역버스를 타고요. 가락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시 20분입니다. 가락시장에서 제가 광일동 가는 콜 하나 잡았네요. 바로 캐치했습니다. 제가 이 콜 광일동으로 가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한 400m 되는데요. 제가 출발지 가서 바로 고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동쪽으로 하면 안 되는데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냥 뭐 가강호에서 떴으니까 그냥 이동합니다. 날씨도 춥고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현재 시간은 2시 20분입니다. 25km, 25분에 걸쳐서 강일 리버 파크 3단지 가락시장에서 도착했습니다. 정류지가 한 곳이 있었어요. 대치동 한곳 정류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기 특별히 버스도 없는 걸 아는데 한번 제가 이동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좌표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현재 시간은 2시 50. 제가 강일 리버파크 3단지에서 차고지에서 N30번을 타고 나오던 중에 영일역 지나서 천호역 근처에서 백석 가는 코를 하나 잡았네요. 제가 지금 그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행운의 콜이네요. 자배를 결정해 놓으니까 또 거기에 맞게 또 맞춰져서 이렇게 코를 잡을 수 있었네요. 예, 제가 백석 가서 홈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에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제가 출발지로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네 콜로 마무리할 것 같네요. 부지런히 이동해서 홈 근처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홈 근처로 가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안하게 되죠. 이제 거의 도착한 지역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현재 시간은 3시 55분입니다. 제가 천호역에서 백석동까지 코를 하나 잡고 왔네요. 야, 오늘도 운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N60번을 타고 서울역 쪽으로 이동 중에 천호동에서 백석으로 왔는데 기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서울역에 와서 어떻게 N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천호역에서 그렇게 코리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운이 좋은 마지막에 코를 잡고 홈 근처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 이제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콜로 마감을 합니다. 카카오 한 콜, 로지 네 콜이요. 사실은 첫 번째 유성온천 역 가서 거기에서 결국에는 로지로 콜을 잡고 온 것이 오늘의 그래도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결과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두 콜이 아주 운 좋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백석동까지 이동하게 됐네요. 예,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네 콜론으로 마감을 합니다. 오늘 지금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아주 많이 쌀쌀해서 아주 추운데요. 빨리 복귀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도 오늘 운행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복귀해서 이제 이동하려고 합니다. 예, 내일 또 좋은 화면에서 좋은 환경, 또 좋은 농선,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제가 매일 영상에 제가 움직이는 이 영상에 내용이 그렇게 충실치 않은 것을 저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준비를 잘 하지 못하네요. 그래도 그냥 제가 움직이는 동선, 그 동선을 매일 일기 형태로 기록에 담아봅니다. 내일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